오늘은 키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흉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시고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키수술 흉터에 대해서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제가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죠. 왜 그러냐면 이미 수술하신 분들의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키수술하고 나서 어떤 특징적인 흉터의 위치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너무 알려지면 수술하신 분들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사진을 보여드리죠. 일단 종아리를 연장을 하기도 하고 허벅지를 연장을 하기도 하는데 흉터가 가장 작은 것은 허벅지, 프리사이즈 또는 스트라이드 흉터가 가장 작아요. 제일 작은 이유는 허벅지 수술을 하면 흉터가 다 허벅지 바깥쪽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앞이나 뒤에서 봤을 때 흉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유리하고 두 번째로 흉터의 크기가 또 작아요. 물론 이것은 이제 그 의사마다 차이가 있겠죠. 제가 하는 경우에는 프리사이즈 또는 스트라이드가 들어가기 위한 요 정도만 열고 한다는 거죠.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거 말고 나머지는 다 1cm도 채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런 절개 흉터들은 거의 표가 안 납니다. 종아리 같은 경우에는 외고정을 사용하는 속성 연장을 할 수도 있고 프리사이즈를 쓸 수도 있죠. 당연히 프리사이즈가 흉터 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고 금속 막대기가 들어가기 위한 입구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2cm 정도 열고 합니다. 1.5에서 2cm 정도. 그래서 그것도 세로로 하는 방법이 있고 가로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입구를 할 때는 다 세로로 합니다. 세로로 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가로로 했죠. 그게 가로가 흉터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제 또 가로로 많이 따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환자한테는 이제 좋은 현상이고. 그래서 종아리 같은 경우에는 흉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입구가 뼈하고 가깝기 때문에 작은 흉터를 써서도 수술을 하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건 평준화가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핀으로 생기는 외고정 흉터는 이걸 통해서 연장이 되기 때문에 이 핀이 피부를 찍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굉장히 부드러운 분들은 이런 외고정 흉터도 점처럼 작게 나지만 피부가 억센 분들,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잘 늘어나지가 않고 핀이 이렇게 찍고 나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길게 형성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외고정 흉터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이게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 그리고 프리사이즈 수술처럼 이 절개 흉터 깨끗하게 찍고 깨끗하게 꼬매는 그것보다는 흉이 많이 남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서 좀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종아리 프리사이즈 수술을 하고 빼러 오신 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작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흉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안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 색소 침착이 잘 빠지시는 분들은 이렇게 깨끗하게 별로 효과 안 나요. 자, 이것은 허벅지 수술하고 빼러 오신 분. 뭔지 잘 모르겠죠, 그죠? 표가 잘안 나죠.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허벅지 수술하고 프리사이즈 수술하신 분이고, 이게 허벅지 수술하고 남은 프리사이즈가 들어간 입구예요. 보시면 1.5cm도 채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흉터만을 가지고 수술을 하죠. 종아리 같은 경우에는 그 뼈하고 피부하고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됐다라고 했는데 허벅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작은 흉터로 이제 수술하기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한테 수술 받고 그 이제 뼈 굳기 기다리시는 분인데 자, 이분 같은 경우에 좀 전에 이런 흉터로 했고 자, 이거 잘 보시면 프리사이즈가 뼈에 들어간 입구가 이제 여기로 들어갔죠. 자, 이게 이제 정석입니다. 근데 이분은 얼마 전에 저한테 오신 분인데 이제 다른 병원에 수술 받고 오신 분이에요. 이분 보면은 입구가 조금 다르죠. 뼈도 좀 깨졌고, 그다음에 뼈 모양도 조금 달라졌죠. 자, 이게 뭐냐면 프리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쭉 뻗은 일자형이 있고 위에가 꺾인 게 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일자형을 쓰게 되면 입구가 여기로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들어가고 꺾인 거를 쓰게 되면 바깥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다시 한번 다른 걸로 설명해 드릴게요. 정상 이제 뼈입니다. 뼈고. 자, 이렇게 일자형의 그 금속 기둥을 쓰게 되면 당연히 일자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 입구가 요 정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수술한 걸 보면 이 입구로 들어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뼈의 형태가 잘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주변에 이제 혈관이 가깝기 때문에 이런 입구로 들어가면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일부러 이런 입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이 입구를 보시면 피부하고 가까워요. 가깝기 때문에 쉬워요. 이 접근이. 쉽기 때문에 어른 같은 경우에도
이쪽 입구를 위해서 이렇게 휘어져 나오는 고정물들이 있습니다. 프리사이스도 이렇게 휘어져 나오는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일직선으로 된 걸 쓸 수도 있고 휘어진 걸 쓸 수도 있습니다. 의사 선호도인데 저는 일직선으로 된 걸 선호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첫 번째는 바깥쪽으로 들어오면은 입구를 찾기는 참 쉬운데 이렇게 깨져 있는 이유가 이렇게 치고 들어오니까 깨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입구는 엑스레이에서는 그냥 뼈밖에 없지만 실제로는 여기 보면 이 파란색이 근육이 힘줄이 붙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힘줄이냐. 외전근, 한 다리 들고 설 때 몸을 지탱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힘줄들이 여기 다 붙습니다. 여기에 다 붙기 때문에 이 입구로 들어오면 방금 보여드렸던 이런 힘줄들이 어느 정도 손상될 수밖에 없어요. 안 되고는 절대 수술이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아가 아닌 성장판이 다친 어른한테서 이 입구를 쓰는 것은 좋지 않다. 왜냐하면 수술 편하게 하려고 이런 단점들을 여기 손상시키고 안쪽에 깨지고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 하는 수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쪽 입구를 좋아해요. 그런데 입구는 문제가 뭐냐면 여기보다 안쪽이기 때문에 되게 깊어요. 이게 입구를 찾기가 수술하기가 까다롭고 또 수술하기가 까다로우면 작은 흉터로 하기가 더 까다롭겠죠. 많이 열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쪽으로 들어가면 가까우니까 작은 흉터로 하기가 좋아요. 그런데 아까 이거 같은 경우는 왜 뼈가 꺾였냐? 이거는 휘어진 금속이 아니고 일자형 금속인데 바깥쪽으로 들어갔어요. 아마 흉터를 작게 하려고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바깥쪽으로 들어가면서 일자형을 쓰게 되니까 이게 이만큼 각도만큼 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할 때 MIS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는데 미니멀 인베이시브 서저리 우리나라 말로 하면 최소 침습 수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최소 침습이기 때문에 흉터가 작은 것도 당연히 따라옵니다. 그런데 흉터를 작게 한다라고 해서 그게 최소 침습 수술이 아니죠. 최소 침습 수술은 말 그대로 미니멀 인베이시브 우리 몸에 피부뿐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조직들한테 가장 손상을 적게 주는 수술이라야 이 MIS 서저리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 흉터는 작았는데 깨지고 이렇게 뼈가 휘어지고 인대 손상주고 이런 것은 흉터만 작다 뿐이지 이거는 미니멀 인베이시브가 아니고 머치 인베이시브 서저리라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키수술을 하고 나서 흉터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다리 전체에서 어떤 위치에 어느 크기로 생기고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이것들은 저한테 수술 받은 환자분들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앞으로도 이제 그럴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다만 우리가 이제 흉터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이 흉터의 크기가 가지는 진짜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